안녕하세요. 자, 58쪽을 보세요. 58쪽을 보세요. 자, 식사 문화. 우리 오늘 식사 문화. 그리고 문화 차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문화 차이. 네. 문화 차이는 culture difference예요. 문화는 culture, 차이는 difference. 그래서 오늘은 식사 문화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은 뭐예요? 스푼. 그리고 젓가락은 찹스틱스. 그리고 포크. 포크는 포크죠. 나이프. 나이프도 나이프죠. 네. 를 사용하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해요? 에스토니아에서 젓가락을 사용해요? 스시를 먹을 때 사용해요. 그쵸? 가끔.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도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항상, 거의 항상, almost, 거의 항상 사용해요. 사용하다는 to use. 그렇죠?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포크하고 나이프를 많이 사용해요. 그치? 그리고 유럽에서는 포크하고 나이프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 다음. 그릇을 손에 들고 먹다. 그릇을 손에 들고 먹다. 그릇은 볼이에요, 볼. 볼. 그리고 들다. 들다는 to carry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손에 들고 먹다. 그릇을 손에 들고 먹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다.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다. 소리를 내다는 to make sound. 그렇죠? 소리는 sound. 그래서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치?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에서는? 물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there are some people who don't like it. 그런데 보통 괜찮아요. 보통 괜찮아요. Or criteria, or standard, or totally different. Like 유럽에서는 I think it's really not tolerate about this. 근데 한국에서는 at some distance is okay. 괜찮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음식이 맛없으면 소리를 안 내고 먹어요. 음식이 맛없으면 소리를 안 내고 먹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음식을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먹어요. 소리를 안 내고 먹어요. 그러면 그집 주인, 그 호스트, 집 주인, 그러니까 집 주인 하우스 오너죠. 그러니까 호스트 오브 더 파티, 집 주인이 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맛있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다음 어른이 식사를 먼저 시작하다. 어른이 식사를 먼저 시작하다. 그래서 어른은 adult, 뭐 어린이는 children 이렇게. 그래서 어른은 뭐 in this context it means 그 18 plus, 그렇지? 근데 in this context 어른이 식사를 먼저 하다. 여기는 like seniors, people who are older than I am. 그래서 저한테 엄마 아빠는 어른이에요. 저한테 엄마 아빠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이에요.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른이 식사를 먼저 시작해요. 이제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먹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입, 원 스푼, 한입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한입 드시고 식사를 시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입 드시고 원 마우스 한입 드시고 그 식사를 시작해요. 그다음 식당에서 팁을 주다. 식당에서 팁을 주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식당에서 팁을 줘요? 그렇죠? 좀뭐 미국만큼 As much as US.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그치?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팁을 주기는 줘요. 팁을 주기는 줘요. 우리 은는 그래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아요. 은는 그래말 for comparison.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항상. 그치? 자,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요. 중국에서는 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요. 중국에서는 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렇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을 써요. 네.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주로 메인리 밥을 먹어요. 그다음 2번. 한국 사람들은 채소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채소, vegetables, 채소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요. Food which is made from 채소, vegetables.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comparing Koreans eating habit and Russian eating habit or eating food. 3번. 옛날에는 여기에 작은 다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작은 다리가 있었어요. 브릿지. 근데 지금은 그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in the past 여기에 here 작은 다리, small bridge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now 그 다리가 없어졌어요. compare.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문장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 한번 들어보세요. 1. 민수 씨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드시나요? 네. 그런데 왜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백사부님. 밥그릇은 식탁 위에 놓고요.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국을 먹을 때도 그릇을 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요. 자, 따라하세요. 민수 씨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드시나요? 민수 씨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드시네요. 노타는 to put이고, 식탁은 테이블이에요. eating table. 그쵸? 그리고 책상은 데스크죠. 뭐, for studying or working. 그래서 밥그릇, rice bowl을 식탁 위에 on the table 이렇게 놓고 드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왜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까 come to think of it. 그러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 같네요. It seems like in Japan they hold rice bowls on the hand and eat.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막 이따다키마스 하고 이렇게 막 먹어요. 그렇죠?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손에 들고 안 먹어요. 이렇게 식탁 위에 놓고 먹어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쵸? 중국하고도 비슷해요.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그쵸?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기 어려워요. 그쵸? 밥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들고 이렇게 먹어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밥그릇은 식탁 위에 놓고요.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요.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눈 유시 때 맞지. 국을 먹을 때도 그릇을 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요. 국을 먹을 때도 그릇을 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국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셔요. 그치? 그래서 숟가락을 안 써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라면 광고를 볼게요. 라면 광고를 볼게요. 왜 다들 진라면이죠? 얘는 기본이나 맛있지. 라면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소리 먹을 때 소리가 나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Eating deliciously.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소리를 많이 내요. 오케이. 자, 59쪽 봅시다. 59쪽. 자, 1번. 한국에서는 어른이 식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릇을 손에 들고 밥을 먹어요. 3번. 인도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치? 우리도 뭐 피자하고 치킨은 손으로 먹어요. 그치? 근데 인도에서는 막 카레도 손으로 먹어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4번.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팁을 줘요.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는. 일본에서는 to compare. 이렇게 쓰세요. 인도는 인디아예요, 인디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댓글에 문장 써주세요, 두 문장.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